안녕하세요. 넘어 박민대 소민상의 쓸데없는 이야기 메인 채널에서 오늘 책에 대한 책의 커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일본인들의 뭐 혼내 다테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봤어요. 굉장히 예민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되게 그런 부분을 얘기할 때 조심스러워요. 제가 뭔가 얘기를 딱 하나 했을 때 그거를 아 소민상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해 버리는 그냥 저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. 그 이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아 이렇다라고 전달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. 인터넷에서 뭐 그런 걸 보기 때문에 굉장히 말 조심스럽게 하게 됐는데 막 그런 부분이 있다 라는 건 있어요. 아 어쨌든 이 책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서 혹시 이쪽으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제목입니다. 보시나 모르겠네. 이런 제목이에요. 뭐 잠깐만요. 좀 더 크게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. 뭐 이게 무슨 뜻인지는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.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셔서 단어 같은 거 검색하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게 무슨 뜻입니다 라고 설명은 안 드릴게요. 뭐 저의 그때 당시 일본에 생활했을 때 그때 당시에 제가 아 나도 일본에 있을 때 맞아 이런 책을 읽었었구나 라는 기억이 나네요. 뭐 여러 장르의 책을 읽는 게 중요하니까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본어를 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분야의 책을 읽어봤어요. 거기서 쓰는 그 용어가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뭐 이런 내용에서 사용하는 그런 언어, 단어를 또 어떤 걸 쓰나 뭐 이런 어휘 같은 부분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 장르의 책을 읽어봤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.